하면 효과가 정말 좋겠죠. 첫 번째 운동은요, 여러분들의 이제 없는 엉덩이를 모아주는 운동입니다. 모으는 운동. 여러분 중요한 게 엉덩이만 운동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엉덩이 골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시작한 척추 기립근 있죠? 이 라인 있죠? 예, 예, 예. 엉덩이 골 시작하면 그 부분을 잡으셔야지만 여러분 섹시한 비키니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거를 감싸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힘을 계속 천장으로 업시키면서 쭉 늘려주세요. 그 다음에 힙이 절대 다운되시면 안 돼요. 잘못하신 네. 분들, 이렇게 힙이 다운되시는 분들. 이거 잘못하면 힙은 계속 천장을 업을 시키면서 허리로만. 척추에 있는 그다음에, 그 기립근도 그다음에 후 조여주시면서 중요한 건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이럴 때는 이게 아니고요. 내려와 올라오면서 복부를 조여주면서 힙을 말아주셔야 돼요. 안쪽으로 엉덩이를. 네. 자, 이때 허리 펴주셔. 내려갈 때 허리 펴주시고 올라오면서는 다시, 힙을 조여주면서 복부 말아주세요. 그렇죠. 다시 펴주고. 잘한다. 그렇죠. 업, 후. 후. 그렇죠. 맞죠, 어. 맞죠, 맞죠. 네, 맞아요. 그냥, 아, 이게, 아, 요령이 이게 아까 웨이브를 좀 타주면 이게 돼요. 자. 그렇죠. 진짜? 둘. 그렇죠. 진짜? 맞죠? 아, 잘하시네. 진짜? 맞죠? 잘한 셋?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걸 몇 회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요, 몇 회를 막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막 100개 채우려고 하다 보면 자세가 엉망이 돼요. 제가 말하는 건 트리플 Y에서 중요한 건요, 1분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시작! 하나, 후, 천천히 길을 모으세요. 둘, 정확한 느낌을 잡으세요. 네. 배, 복부 힙. 셋, 후, 자, 점프 위로, 점프! 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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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업!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엉덩이 모양을요, 서양 사람처럼 예쁘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동그랗게 만들어준 동작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물병을요, 오른쪽 여기 끼세요. 팔은 삼각형을 해주신 다음에 허리를 펴주세요. 자, 이건 이제 엉덩이 푸쉬업이에요. 엉덩이 푸쉬업인데 보세요. 자, 하나. 조이고 오른쪽 바깥으로. 야, 둘 조이고 물병 계속 조여주세요. 그래야지만 운동이 돼요. 셋 후 선생님, 물병이 넷. 떨어진다는 건 하체에 힘이 안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물병이 떨어지면 안 돼요. 물병이 떨어지면 안 돼요. 물병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물병이 떨어지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이제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왼쪽으로 조이고 우리의 무게를 견뎌야 되니까. 네. 조이신 다음에 제 1위트면요 그래도 2kg거든요. 하나 자, 둘 셋 오른쪽 위 위 물병 떨어지면 안 돼요. 아, 예, 그렇지. 예,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예. 아, 실명하겠습니다. 물병. 아니, 수업을 해보니까 예. 물병 떨어뜨리니까 되게 화를 내네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아, 물병 장사하세요. 네. 예. 빅토리아 씨 한번 지붕을 한번 예 보세요. 예, 그렇죠. 시작. 후 가서 왼쪽 킥. 그렇죠. 아, 그렇죠. 위에 후. 아, 뭐든 잘해요. 왼쪽. 진짜. 그렇죠. 쪼죠. 후. 그렇죠. 하는 거는 한쪽만 제대로 올릴 때 제대로 올려 보세요. 후. 와! 후. 와! 옆으로 와! 쩌디 씨. 쩌디 씨 한번 해 보세요. 되게 돼요? 그렇게 돼요? 되세요? 한번 해 보세요. 아, 진짜 시도 한번 해 보세요. 그거야. 시작. 더 올려야죠. 이게 쉐이핑을 많이 집중을 하셨으면 집에 있는 밥 공기 아무거나 한 두 개 정도 있으시면 되겠고요. 밀가루 반죽하는 방망이에요. 밀대라고 하죠. 밀대. 일명 미스코리아 경락 운동법입니다. 먼저 여자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그 뒷골이라고 하는 부위 있잖아요. 여기 옆쪽에 살 삐져나오는데 네. 청바지 입어도 그 위에 삐져나오면 정말 안 예쁘잖아요. 네, 네. 네, 그 부위를 누워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골반뼈와 다리뼈 사이 약간 움푹 파진데 두시고요. 겨드랑이 사이에 밀대를 놓고 누워서 그냥 편안히 TV를 보세요. 아이고, 네. 시원하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지만 지금 내 근육은 내 몸무게에 의해서 계속 자극이 되고 있거든요. 운동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부위를 또 이렇게 근육에 열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밥공기를 이용해서 그냥 엉덩이 가운데 쪽에 밥공기를 놓고 누워주세요. 네. 편안하게. 누워서 다리는 약간...